네, 인터뷰 중에 제가 오늘 말고 그 전에 여중생 제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사실은 뭔가 뉘앙스적으로 키다리 아저씨 같은 느낌의 역할이라고 사실 뉘앙스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전혀 그런 역할이 아니고 제이조차도 미대에게 많이 자극받아서 서로 힐링이 되고 서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스토리의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웹툰 원작과 조금은 다르다는 생각이 드실지라도 웹툰에서 느낀 만큼의 그 감성만큼은 여중생의 영화에서도 느끼실 수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